미래에셋증권의 시가총액은 현재 4조 원대입니다. 과거 7조 6천억 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주들의 속앓이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최대 주주 미래에셋캐피탈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629만 7,195주를 매입했고 9월까지 684만 9,315주를 추가로 매입해 보통주 지분율을 30.13%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대 주주의 행보는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해 지배력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지분 34.3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매입 결정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성과 대비 저평가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대 주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재 현대차증권연구원은 8월 들어서도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지분 매입을 지속 중인 점은 수급상 다소 유리한 요인이라며 주주환원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